안녕하세요, 오네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응형 자막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막을 칠때 뒤에는 영상 색깔에 따라서 자막 색깔이 안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글자 색깔은 대비되는 박스를 자막에 크게 맞춰서 만들어서 이렇게 자막 뒤에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매번 자막 사이즈대로 이렇게 줄이고 늘리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죠. 그런데 이게 글씨를 치면 그 글씨 길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막 박스 길이가 줄어들고 늘어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연동형 자막 박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하나 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그하고 텍스트를 좀 키우고요. 자, 텍스트를 안녕하세요를 써줬습니다. 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요. 보통 자막 작업을 할때 가운데 맞춤 정렬을 많이 하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이동 툴인 상태로 텍스트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동을 하시는데 컨트롤을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 내 시퀀스의 중간에 빨간 라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딱 손을 놓으시면 이제 중간에 맞춰지겠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박스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스, 펜툴과 같이 있는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와 비슷한 사이즈로 박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동 툴로 이 박스도 또한 컨트롤 누르고 내 시퀀스 화면의 중간에 위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텍스트 클립은 하나인데 여기에는 박스, 모양 박스와 안녕하세요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상단의 그래픽 메뉴에 이 우측에 기본 그래픽 편집에 들어가시면 모양과 안녕하세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찍고 모양의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글자가 훨씬 더잘 보이죠? 그리고 모양 박스는 선택을 하고 살짝 불투명도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텍스트를 짧게 하건 길게 하건 이 박스의 길이가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건 어디서 정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편집의 밑에 반응형 디자인 위치가 있습니다. 고정 대상 메뉴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나는 지금 이 박스를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서 박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건 뭐죠? 박스죠. 그래서 박스를 활성화시켜 준 다음에 고정 대상. 이 박스가 어디에 고정이 돼야 되죠? 바로 안녕하세요 라고 써인 텍스트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이 고정을 픽스 할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 중간에 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제가 T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여기서 텍스트 중간에 다른 글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박스가 길어졌죠? 텍스트를 줄여도 박스가 역시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내가 여기서 말을 계속하면은 여기서 말이 끝나는 위치에서 텍스트들을 잘라주신 다음에 이동 툴로 클립을 선택하고 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드래그해서 하면 박스가 길어지죠. 또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긴 문장에도 박스가 자동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막 작업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박스 늘리는 법이었습니다. 자, 이건 기본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조그만 아이콘 같은 이 텍스트가 여러 가지로 바뀌지만 작은 아이콘, 디지털 영상 편집이라는 작은 아이콘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텍스트들이 밑에 텍스트들이 계속 바뀌더라도 이 작은 디지털 영상 편집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립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 편집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이 클립 안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선택을 하고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를 쓰신 후에 Ctrl A를 눌러서 텍스트 크기를 20으로 줄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자, 컨트롤 누르고 이 디지털 영상 편집 텍스트에 왼쪽을 잡으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하시면 지금 왼쪽 정렬, 이 밑에 있는 안녕하세요와 왼쪽 정렬이 맞춰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와 왼쪽을 잡으시고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박스에 맞추실 수도 있고요. 텍스트 안녕하세요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전 박스에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 디지털 영상 편집 텍스트가 박스의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걸 원하죠. 그래서 디지털 영상 편집 텍스트가 모양에 따라서 바뀌는데 어디에 정렬을 맞추느냐? 고정에 사용할 부모 레이어의 가장자리. 이 끝에 맞추기 때문에 끝에 맞추겠다. 이 박스의 끝에 맞추겠다. 라고 픽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화면을 맞추기를 하고요. 자,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 박스 글자를 자,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자, 그래도 역시나 디지털 영상 편집이란 작은 글자는 이 박스의 크기를 따라갑니다. 그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컷컷하고 이 인물이 대사를 치는 것마다 글자를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동 툴로 더블 클릭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역시나 디지털 영상 편집은 짧아진 박스의 길이에 맞춰져서 무조건 박스의 왼쪽 위편에 이동하게 됩니다. 자, 길이가 길든 짧든 이렇게 박스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막의 길이대로 자동으로 박스가 늘어나는 반응형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촬영한 여러 영상을 한 화면에 집어넣는 감각적인 화면 분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